23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출근했더니 네. 일본 주식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사실 몰랐는데 네네. 와, 결국에 최고가를 갱신을 해버렸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일본의 주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결국에는 그래서 일본의 주가가 뜬 이유는 사실상 이게 이제 반도체 이 시장이랑 지금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자, 목차를 어려웠어요. 올렸어요. 네, 목차를 올렸는데 사실 목차에 네, 모든 얘기가 지금 다 담겨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 아. 네. 국가의 명운이 걸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네.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반도체 전쟁이 지금 네, 네.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관련해서 솔직히 잘 모르는데, 네. 근데 솔직히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딱 떠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네. 그 뉴스를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는 지금 일본 나오고, 그렇죠. 그 뭐 대만 얘기 나오고 미국 나오고 네. 우리나라만 쏙 빼놓고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네. 약간 지금 빠졌어요. 뭔가 우리나라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 네. 반도체 하면은 맨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일본 아니었나? 네. 그랬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나오지?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한번 이거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보고자 오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일본의 상황이 도대체 어떤가? 이게 보니까 네. 일본이 버블 상황이 30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어제 니케이의 지수가 네. 3만 9천 엔을 넘었죠, 어제. 오. 그게 34년 만이에요. 34년 만. 아, 네. 네. 그때 이제 일본 주가가 막 엄청 오르고 하다가 버블이 팍 꺼지면서 그 네. 후로 30년 네. 동안 일본이 아예 뭐 길을 못 피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단 몇 개월 만에 이걸 다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 뭐. 그게 반도체가 견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면 일본이 반도체하고 무슨 그쵸? 상관이 있는 거냐? 일본에 네, 뭐 네. 유명한 반도체 회사 하면 딱 별로 떠오르는 회사 없는데 네. 일본은 반도체와 관련한 설비, 네. 장치 이 네.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뿌리 기업들이 어느 나라가 발달했냐라고 네. 얘기하면은 일본, 독일 보통 나오잖아요. 중소기업들이 네네.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발달한 나라들.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그 기술뿐만이 아니라 네네. 그 진짜 조그마한 칩에 네. 용접을 하는 것부터 도장을 하는 것부터 패키징부터 이런 하나하나가 네. 최고의 기술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게 네. 일본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러니까 뜨면 뜰수록 일본 회사들도 함께 그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게 반도체에 있어서의 일본 산업, 일본이라는 나라가 되겠다. 갖고 있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강점입니다. 음흠. 그래서 이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데다가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 그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 그 니사라고 해가지고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네. 예. 요게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일본 국내 투자도 네. 상당히 많아졌고 네. 여기에 엔저까지 쏠리면서 외국 투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 주가는 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TSMC 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 회사죠. 대만 제조 회사입니다. 대만 거잖아요. 네, 대만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일본에다가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내일 열어요. 개막식이군요. 예. 네. 내일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한다 이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엿봐야 될 점이 네. 이 공장 보통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2개월 만에 만들어버렸습니다. 오. 1년 10개월이네요? 그렇죠. 1년 10개월 만에. 아,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거의 시간을 절반 단축한 거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365일 24시간 공장을 건설하면 돼요. 네. 공사를 24시간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22개월 만에 공장을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TSMC는 도대체 뭐하러 일본에다가 네. 지었냐? 네. 일본에서는
이 공장들을,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생산 회사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네. 정부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1공장을 건설을 하는데 약 1조엔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절반 내놨어요. 우와. 예.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만들자 해서 네. 엄청나게 공기를 앞당기고 이거에 머물지 않고 야 이제 우리 이 공장도 만들자. 이 네. 공장은 투자금이 더 커집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8천억엔 쏴요. 네. 네, 거의 7조 원 가까이 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공장 아. 만들고 이 공장은 앞으로 만들게 27년까지 만들 거야라고 해놓고서 지금 또 무슨 얘기하고 있냐? 네. 3공장 어디다 만들까? 아.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은 네. 반도체의 세계적인 업체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국가가 나서서 사업을 펼쳤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일본이 한때 반도체에서 뭐 도시바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잘 나갔을 때에는 네. 세계 뭐 반도체 점유율의 뭐 절반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다가 이게 버블이 꺼지고 이러면서 일본 회사들이 휘청휘청하니까 그 사이에 사실 한국이 치고 올라갔는데. 치고 올라와서 일본은 지금 사실 반도체 생산 측면에서 뭐 10%도 안 되는 아주 이제 저조한 수준으로 떨어졌었는데 과거의 영광을 이제 뭐 반도체 생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에서 이제 사실 근데 TSMC가 일본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뭐 자국의 GDP로 당연히 잡히겠죠. 네. 예, 그런 증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 생산 설비 시설들이 일본은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산업의 어떤 연관적으로 이제 이게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지자체들도 서로 유치하려고 난린 거예요. 와, 그러한 그러면은, 세계적인 예, 흐름이다. 일본의 흐름이다. 대만은 왜 일본까지 일본이랑 갔나? 손을 잡는 거냐?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탈중국화, 그러니까 디커플링, 네. 이 전략이랑 정확히 맞물려 있어요. 미국이랑 네. 일본이 이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이제 동맹 관계잖아요. 관계이고 이 둘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만이란 나라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월등하게 앞섰기 때문에 대만과의 손을 잡음으로써 기존까지는 이 TSMC 같은 회사가 이 생산 시설이 중국에 많이 가 있었는데 네. 중국이랑 지금 관계가 불편하거든요. 아, 멀어져야 네, 되겠네요. 멀어져야 되고 또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도 봐서도 대만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딱 좋고 즉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TSMC가 일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으로 참 공장을 좋겠다. 크게 세우고 있고 TSMC가 간다고? 뭐 이러면서 대만에 또 다른 반도체 그 주문 생산 방식의 경쟁자. 반도체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 회사들도 다들 지금 쫄랑쫄랑 지금 보따리 싸매고 지금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폭스콘. 네. 폭스콘은 이제 사실 거의 뭐 애플의 전진 기지 같은 네. 곳인데 거의 폭스콘도 회사가 중국에 있었는데 폭스콘은 지금 인도하고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 할 거야, 우리. 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상황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 2번, 목차 2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은 지금 미국. 미국은 실리콘밸리 있는 나라잖아요. 네. 네, 실리콘밸리가 사실 그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1번지다 그래가지고 네. 아예 그 동네 이름을 실리콘밸리라고 지어놓고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은 우리가 원조야라고 하던 나라인데 지금 미국도 사실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뭐 크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죠.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분야가 크게 봐서 이제 설계하고 생산을 따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생산, 그러니까 설계해서 자기들이 생산을 해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요로 하는 쪽에다가 바로 공급을 해버리는 형태인데 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훨씬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하는 업체들은 사실 또 미국 업체들이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뭐 애플도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 설계 쪽에는 강점이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회사는 사실 삼성 같은 회사죠. 본인들이 이제 생산까지 다할수 있는 회사인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텔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뭐 존재감이 좀 미미했습니다. 뭐 1%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야, 반도체도 우리가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 어차피 지금 반도체 시장, 이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우리인데, 야, 그러면 생산은 왜 근데 다저 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야, 우리가 좀 하자. 그러면 이제 밀어주려고 보니까 당장 생산 가능한 거 누구냐? 인텔인 엔비디아, 거예요. 인텔. 그래서 인텔 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그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행사가 있었죠. 이게 어떤 행사냐? 그러면 인텔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제 좀 약한데, 우리 파운드리 좀 열심히 해보려.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이런 거 할게. 라고 하는 그 행사에서 이날 막 그냥 막 보따리들이 다 터진 거예요. 일단 MS가 와가지고, 우리 칩, AI 칩으로, AI 반도체 칩으로 6조 원짜리 맡겼어. 하고 폭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미 상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야, 앞으로 열심히들 해봐. 야, 우리가 지금 한 13조 원 규모, 1000억 달러짜리 지금 보조금 패키지 우리가 풀 거거든. 열심히 하고 있어봐. 그래서 이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 외친 거예요. 그래서 야, 완전히 이제 자국 우선주의다. 뭐, 야, 이거 우리 뭐다 같이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협력하고 이런 그거 말고, 야, 일단 우리부터 좀 잘해. 우리가 좀 먹고 보자. 요 얘기를 이날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반도체 하면은 칩포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렇게 네 나라인데 우리나라 어디 우리나라 갔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앞에까지 계속 설명해 줬는데 우리나라 안 나왔어. 우리나라 지금 소식 어디 있어요? 약간 못 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이 칩포 동맹에 뭐서 어떻게 된 거지?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는 크게 봐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컴퓨터에 그램몇 기가짜리야 얘기할 때그 반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결정짓는. 그런데 이막램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그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램값이 굉장히 싸졌다, 뭐 원값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짓는 게 이런 메모리 방식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방식인 CPU라든가 그다음에 GPU 이런 것들의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픽의 그걸 처리하는 성능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AI, 생성형 AI 같은 것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비메모리 분야의 반도체가 훨씬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CPU는 이제 데이터를 연산하고 또 처리하는 역할을 그렇죠. 담당한다면 이제 그 GPU는 이제 CPU를 받쳐주면서 이제 그림 실력으로 이제 재현해주는 그래픽 그렇죠. 해주는 담당 반도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팹리스, 파운드리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생산하고 그러니까 설계하고 그리고 생산하고 검수하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별로 나눌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과정을 팹리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 IBM 등등이 있고 그리고 여기 엔비디아도 있고 그리고 네. 설계도를 보고 반도체를 이렇게 심는 거 만드는 업체 만드는 걸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TSMC 그리고 네. 우리 삼성도 그 중에 하나도 꼽을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다 만든 걸 기계에 붙여서 쓸수 있게 말 그대로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게 패키징이라고 네.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은 메모리 쪽을 이제 강점이었던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과거. 예. 근데 지금은 메모리 칩,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도가 훨씬 높아져 버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AI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챗GPT의 영향으로. 네. 이제 모든 기기에 다 AI 방식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비메모리 산업이 이제 뜰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도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데 수탁 생산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워낙 그 TSMC가 그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파운드리 쪽을 점차 넓혀 나가겠다. 몇 년 전에 이재용 회장이 뭐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네. 이 분야에서 넓힌다고 넓혔지만 아직도 점유율이 사실 한 10% 초반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도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인데 이제 미국 같은 데가 지금 인텔이 야 우리가 2위 할게라고 이번에 막 아예 막 선언을 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2위 할 거다. TSMC는 좋은 동반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로서 이제 존중을 하는 건데 삼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2위 할게 이렇게만 얘기한 걸로 봐서 삼성은 우리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막 표현을 한 거죠. 삼성 입장에서 얼마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뭐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이 시스템 반도체의 분야가 워낙 각광을 받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소 우리나라가 뭔가 좀 제외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니 그러면 그쪽 원래 반도체 뭐 기술력이 있는데 아니 키워주면 되잖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랑 그 일본을 앞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일본이랑 또 미국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지원 방식을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인을 했다면 미국은 아예 국가에서 예산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텔 같은 경우 이제 파격적인 금액의 그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처럼 그렇게 이제 국가 예산을 지원을 한 거거나 아니면 제도 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뭘 하고 있느냐라고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요. 아, 이 지원 부분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가령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 반도체와 디지털 산업 강화를 위한 신전략 이래가지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10년간 10조 엔을 투자하겠다. 야, 90조 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TSMC에도 1공장이랑 2공장 짓는데 지금 뭐 거의 15조 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텔에 예, 13조 원 정도 지금 보조금 패키지를 주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거 어떤 상황이냐? 자, 지난해 반도체 인프라에 투입한 정부 투자 금액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이요? 네. 아. 그다음에 올해 반도체 관련 예산 통틀어서 1조 3000억 원. 아. 일단 지원 금액이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차이가 그쵸? 나긴 하네요. 거의 뭐 일본에 비하면은 지금 뭐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어쨌든 예산 관련 지원이 좀 처진다. 그리고 좀 규제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되죠. 네, 그리고 그 세제 혜택도 거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반도체 설계 전문 이 팹리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대요. 근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어서 이제 강력한 세제 혜택이나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좀 미비하다 이러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규제, 제재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 인프라 조성 과정부터 발목이 잡혀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땅을 마련하는 것부터 문제고요. 그리고 뭐 환경 그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이제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이러하면서 이제 사업 착공할 때부터 좀 지연이 된다. 이러한 비판이 이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SK 하이닉스의 그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뭐 요 문제만 하더라도 부지 선정이 2019년에 됐는데 아직까지 첫삽을 못 떴대요. 그 이유가
예, 그 환경 영향 평가에서 뭐 지역 민원, 토지 보상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발목을 잡아가지고 뭐 이르면은 뭐 지금 올해 안에 뭐 착공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네. 이러면 이제 규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네. 세제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반도체 투자에는 원래 그 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네. 일몰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몰제이기 때문에 이 세액 공제를 좀 연장을 하겠다 네. 정부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네. 했더니 지금 네. 야권 쪽에서는 이거 대기업 특혜 아니냐라고 네. 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사실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인데 네.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지원책을 주려고 하면은 그게 대기업 특혜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상 반도체 산업은 사실 외국과의 경쟁이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국내에서 발목을 잡게 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업계 전망은요. 네네. 자 그래서 이 칩4 동맹이라는 곳에서 네.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뒤처지는 느낌이다. 네네. 이러다가 야, 네. 이 반도체에서 네. 만약에 밀려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반도체 산업에서의 아성,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위기감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 산업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오죽하면 지금 이거 버블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엔비디아라 이 회사 예전에 그냥 뭐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인가 뭐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던 회사가. 네. 그 정도로밖에 못 들어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엔비디아. 예. 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예, 컴퓨터 네. 이렇게 뭐 조립 컴퓨터 하거나 아니면 네. 컴퓨터 사고 할 때 이거 네, 그래픽 네. 카드가 뭐야 했을 때 뭐 네, 엔비디아냐, 네. AMD냐 뭐 요거 했던 회사잖아요. 네. 그 회사가 지금 세계 시총 3위입니다. 네, 그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덕분에 이제 예. 주식 시장의 호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 앞서서 지금 AI의 이 광풍이라는 게 물론 더 큰 더 큰 흐름이기는 한데 지금 그 오픈아이 AI의 샘 알트먼 CEO 같은 경우에는 7조 달러 펀딩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7조 달러라고 하면 이게 감이 안 오는 숫자예요. 이게 9천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을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여기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뭐 반도체 회사들이 이 정도의 실적을 거두게 되고 뭐 시총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뭐 과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챗GPT가 이제 오픈 AI가 이제 AI 붐을 일으켰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여기 엔비디아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는 그래서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이런 속담이 요새 그런 통하고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체는 이 반도체 시장의 매출액이 한 5천억 달러 수준인데 네.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랑 관련되어 있는 규모는 한 4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400억. 그런데 이게 한 3년 안으로 AI 쪽의 시장이 4,200억 달러 시장 규모로 이제 커질 10배 거라고 이상? 합니다. 거의 10배, 네. 예, 10배 정도로 이제 커질 거라고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30년, 앞으로 이제 6년 뒤인 30년에는 반도체 시장의 매출이 1조 달러 때까지 커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는데 뭐 7조 달러를 뭐 펀딩을 하겠다 하느니 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 달러 펀딩을 야 그건 너무 좀 지나친 숫자 아니냐. 야 우리는 좀 현실적으로 1000억 달러 펀딩 할게. 뭐 요러고 있고. AI 쪽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거 좀 버블 아니야? 이거 닷컴 버블 때하고 너무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죠. 사실 얘기하는 게 특정 국가와 특정 회사들의 과도하게 돈이 몰린다. 미국 빅테크 기업 7곳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 7개 회사의 시가총액 합계가 현재 13조억 달러입니다. 13조억 달러면은 우리가 더 생소한 단위로 넘어가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5경원입니다. 1.5경원인데 이 돈이 얼마나 많은 거냐?
중국의 전체 시총 합계보다 많아요. 엄청난 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개 회사의 시가총액 합계가 중국 전체 기업의 시가, 그러니까 중국 전체의 시총보다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지금 몰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 회사들 빅테크 기업들의 뭔가가 이 기업들이 지금 또 AI에 쏠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뭐 하나 삐끗하거나 너무 돈 몰렸다가 잘못되면은 이건 진짜 훅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뭐 실제 기술이나 미래 실적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닷컴 때 단순한 그 버블, 단순한 기대감으로 바탕했던 그 버블 열풍과는 이번 좀 상황이 다르다. 네. 이런 주장들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런 과정에서 저희 잠깐 아까 전에 언급을 그못 드리고 넘어왔는데 저 네네. 삼성 관련해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 소식이 조금 최근 소식이 하나가 이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조만간 이제 방한한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AI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칩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저커버그도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그 본인만의 그 AI를 구축하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좀 메타버스 메타버스 만들고 망해 있으니까 가지고 예.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좀 위태롭잖아요. 본인만의 그 AI 세계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네. AI 반도체 수급을 위해서 이제 HBM의 이제 탁월화를 보이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한하는 거 아니냐. 그 HBM은 그건 어떤 반도체인가요? 그 HBM을 뭐좀 설명해드리면 이제 D램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D램 그 메모리 메모리. 칩을 여러 개 쌓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튼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이제 삼성전자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이제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니까요. 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의 이제 방한도 삼성과 손을 잡기 위해서 온것 아니냐 이러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또윤 대통령 예방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측면 지원을 요청하려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 자영업자님이 댓글 쓰신 거 보니까 네. 엔비디아가 오늘 하루 동안에만 시총이 360조 원이 늘었대요. 근데 삼성전자의 시총이 436조인데 오. 하루 동안에 늘어난 시총이 이 삼성전자의 시총이네요. 전체 시총에 거의 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는다. 이거 네네. 엄청난 거죠, 지금.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지금 뭐전 세계에 모든 돈이 쏠리고 있는 이 AI 시장, 그리고 그 가장 수혜자인 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요 시장에서 과연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로 정말 큰 재미를 봤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쯤 좀 그러니까 고민이 AI 되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 할 것인가죠? 우리나라의 명운이 진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요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좀 무거운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거 잘 될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해 놓은 게 있는데, 네. 또잘할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마 또 주식 투자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굉장히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여기다 돈 넣어야 될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예, 관련 뉴스들 좀 찾아보시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예, 주말까지. 주말 잘 머릿속을 보내십시오. AI와 반도체로 이렇게 꼭꼭 채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